보니까 오늘 좀 뭐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최근의 지수 움직임은요 채권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도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채권으로 자금이 들어갔어요. 채권으로 다 자금이 들어가면서 환율 평가 절하가 확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어저께 지수가 좀 밀리면서도 살짝 코스닥으로는 자금이 덜 들어갔지만 결국은 오늘 움직임 속에서 보신다 그러면 채권에 있는 자금이 어마무시로 매도가 아침에 됐었지만요. 결국 채권으로 또 유입이 됐습니다. 즉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은 환매수 28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 수 있는 기회. 근데 채권을 모두 다 팔지는 않았어요. 100원에 사서. 그래서 28조의 환매수가 있었지만 환매도는 다 나오지는 않고 23조요. 환매수가 28조가 있는데 매도가 35조. 정말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평가절상이 되면 대기자금으로 있거나 아니면 우르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아직도 채권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년에도 올릴 수 있는데 이제 기타 등등 금융권에서 어떤 상품을 내놓으면서 채권 봐라. 지금 채권 관련된 상품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3년 뒤에 보장하실래요? 3년 뭐 만기 6개월, 1년. 자,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거꾸로 시장금리 대비,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떨어진다. 자, 그럴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무래도 언급이 되는 구간에서 잠깐 자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구간이라 금리가 내려가는데 이럴 때 며칠 사서 깔짝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이거 봐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물며 환매수에 대한 환매도가 덜 나와서 채권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자 그래도 그런 상품이 올라가도 우리는 그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샀어요? 자 상품을 이제 파는 사람한테 샀으면 증거를 보여주라. 자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꼭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 상품을 사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금리가 올라갈 때 자 돈을 주는 그런 수익이 나는 ELS 상품을 사시더라고요. 지금은 변액은 지수가 올라갈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헷지로 지수가 떨어지면 우리는 채권 종목으로 헷지를 걸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갔을 때 쌤쌤 돼요. 수수료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말에도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꿀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소개를 해도 더욱더 저도 철저히 찾아보고 들어오지만 그러면 종목, 자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회사의 대주주 지분 대비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발행한 추가 발행한 채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저히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슈를 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번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앉아 있기가 참 힘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또 조금 춥지만 아 오늘 춥다고 또 다들 아유 어떡하나 했지만 우리 영하 막 10도에도 버텼기 때문에 오늘 낮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 우리 오프라인이 만약에 되는 그런 때 한번 야유회 한번 가야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자 팬분들과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수가 월요일이 되는 게 두려우시다. 지수가 떨어졌다. 어느 날 잘 맞춰서 어떤 단타 종목이 수익이 났다 하면 좋고 떨어지면 우울하고. 사실 이건 위험 자산이에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불안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한 종목으로 떨어질 때도 우직하게 떨어질 때 몰상식하게 떨어지더라도 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가요. 그러니까요. 회사의 자금을 철저히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초반 때에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슈는 자, 그 코로나 변이가 문제겠죠.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슈 꿀 종목 찾기 이슈 안에 꿀 종목이 있다 그러면 덥석 잡아야 되겠지만 아닐 경우는 뭐 우리가 또 그래도 이슈의 테마에 의해서 막 테마를 보고
테마 그냥 여기저기 무슨 주식 카페만 가도 테마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종목을 사는 건좀 촌스럽잖아요. 1990년대. 지금은 자금을 다 훑어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이슈. 오미크론 확산으로 진단키트 관련주가 강세. 이때만 또 바싹 뛰고 또 떨어진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지난주까지 좀 오르다가 대부분 다 밀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백신 접종률 상승 전망. 자,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 증가가 예상되면서 진단키트와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한다 써져 있습니다. 시젠과 휴마시스예요. 여기서 제가 특히 채권, 무기명 채권과 관련된 종목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바로 휴마시스. 하지만 자, 여기서 무슨 테마에 엮여서 올라갈지언정 아직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미 휴마시스의 채권 가격 넘어서 많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 정도에 이 채권이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테마에 의해서도, 물론 꼭 채권만 있어야지 오르는 건 아니에요. 추가 발행 채권. 그렇지만 채권을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건 우리가 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채권, 자금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쪽으로만 가야지 돼요. 저기에 눈을 돌리는 순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구나라고 할수 있지만, 자, 확실하지 않다. 그럴 때는 그냥 아는 자금 흐름만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시젠이에요. 그리고 또 시젠만 가능하다. 휴마가 이제 대장이다. 테마에 의해서 엮여지지만 휴마시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떠한 채권이 있더라도 그 채권이 고평가 지금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개의 채권 중에 작년에는 1800개, 얼마 전까지는 조금 많이 지금 등록이 되고 발행이 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도 이번에 그 CB에 대한 약간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채권 봐도 지금 채권이 자,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돼요.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함축해 놓으면 한 200개 정도밖에 채권이 되지 않아요. 매일 채권의 흐름을 체크하기 때문에 요게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알수 있는데, 휴마시스는 적어도 테마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채권 쪽에서 우리 꼴단지 종목에서 보면 휴마시스는 이미 채권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냐고요? 추가 발행 채권을 할땐 가격을 뚝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리고 자, 오늘의 예언 시젠 플러스 20% 이상 이로써 성지글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요런 종목들도 제가 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좀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음봉이 뚝뚝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시젠은 물론 채권 안에서 저평가되어진 채권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기억이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채권은 매일매일, 그리고 일요일 단위로도 주말 단위로도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딱본듯 한지 안 한지는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채권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훑어봐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훑어보고도 아닌 애가 나와야 되는데 훑어본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한번 보려면 거의 어떤 거는 4,50페이지를 읽어봐야지 돼요. 그 과정이 오래 걸렸지만 이제 추가되는 채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시즌은요, 공매도 포화 속에서도 주가가 올라 주목을 받음. 공매도 포화 속에서도 주가가 올랐대요. 공매도 포화 속에서 사서 갚았나요? 그리고 또 내년 퍼가 8.8배로 글로벌 진단 키트 주 평균인 22.8배 대비 낮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거 이제 테마에 엮이는 거죠.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동 업종이 올라갔을 때좀 적게 체크가 된다 이건데,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 각각 1조 클럽 사수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좋고 나쁘고보다는 저희가 이 회사의 회사채, 채권까지 어떻게 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종목은 회사채가 있어서 그 채권이 상장을 하는 거예요. 회사채가 없으면 상장을 못 해요. 하물며 1인 법인도 회사채가 있는데, 채가 채권을. 근데 자, 그 채권을 보지 않으니까. 하지만 채권에 대한 책이 나오려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샤트는 아님 말고 해버리면 돼요.
차트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요. 이런 기법, 저런 기법, 요런 기법. 그 중에 손절가를 잡아야 되고 이런 무슨 기법, 무슨 기법. 그게 많으면 왜 계속적으로 차트에 대한 책이 나오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회사의 자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테마에 의해서 움직여도 최대 주주가 모른다, 모르는 상승이다 그러면 최대 주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 정도 모른다, 경영권 방어를 할 필요조차 없다라는 건지, 아니면 모른다 그러면 당연히 참 지분을 줄일 수도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종목인데요. 휴마시스예요. 휴마시스는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작년에 막 오르고 난리가 났었던 거, 작년 이제 채권 발행도 있지만 지금은 고평가 채권 대비로는 고평가가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키트 생산업체로서 코로나 악화 시 꾸준히 상승세를 보임. 작년 초반부터 움직이고 뭐 3월달, 4월달 이랬는데 코로나가 계속 이럴 때마다 이슈 한번 움직이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채권 입장에서는 목표 금액은 다 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한 점이 주목됨,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년 3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77.5배, 매출액이 26배 상승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휴마시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꿀단지 안에서는 지금은 포함될 수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팬분들 채팅을 한번 볼 시간인데요. 채팅 좀 뭐 재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는 있지만 조금 팬분들의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건, 자, 막 불안한 위험 자산 투자라기보다는 희망이 그래도 있잖아요. 당연히 희망이. 자, 목표 금액을 향해서 분할 매도, 예약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약 매도 한번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바로 샵 3772에 구미영 쳐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미영 이렇게 해야지 돼요. 여기 예약 매도 치시면 안 됩니다. 구미영 해야지 일괄 발송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노란 톡방에 사진을 이렇게 셀프 카메라 찍을 때처럼 이렇게 해서 반대로 갖다 대시든지 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찍으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화면에 이제 인위적으로 샵 3772가 나와 있습니다. 참 뭐 감사하죠. 하지만 또 이렇게 팔 아프시게. 자, 한번 채팅을 보겠습니다. 자, 꿀단지가 저에겐 엄청난 꿀맛이네요. 자,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 안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예약 매도의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예약 매도는 여러분이 주식하면서 저기 강아지 산책시키다가도 막 HTS, MTS를 보고 또 막 밥하다가도 애가 무슨 말을 해도 하루 종일 HTS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10배 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위험자산 투자를 그렇게까지 연연해서는, 물론 돈을 벌려면, 근데 그 쳐다보고 있느니 회사의 자금 흐름을 체크하고 편하게 매매하겠어요. 그래서 예약 매도 가격대로 걸어 놓으시면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00원에 샀는데 1,690원에 끝났는데 예약 매매 가격이 1,700원이다. 자, 안 팔렸다. 큰일 났네 하실 거 없습니다. 적어도 그 1,700원이란 가격은 소득세와 주민세도 다 빼고 채권의 고가에서부터 가격을 낮춘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도가 됩니다. 시간 걸리는 것보다 빨리 후딱 팔면 좋겠다고요? 후딱 팔았다고 다른 종목을 꼭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공풀이 꿀단지의 이 예약 매도 가격대로 기다리시면 다른 종목 샀다 팔았다, 지수가 하락을 해서 막 어떤 종목은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요. 그 종목의 앞날을 당연히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은 무조건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금 흐름 추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기다리면 오늘 시간에서 목요일 예약인데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파커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서 1차 매도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잘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날짜가 다가오면 시간에든 또 시간의 잔량도 쌓여서 예쁘게 목표 금액대로 팔리듯이 여러분이 예약 매도는, 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손절가 잡고 막 올라가는 거, 막 떨어진 거는 언급해서는 무슨 불문율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꿀단지 종목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 흐름
반드시 한번 청산가치랑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손절은 1도 없습니다. 무조건 목표가 달성하지만 자, 이것도 성공풀이 꿀단지가 끝날 때까지는 살짝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작년에도 꿀단지 종목들이 잘 올라갔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팔리는 순간, 즉 꿀단지가 이제 종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 종목까지도 다 종료된 이후에도 팔리면 정말 1도 없겠지만 당연히 꿀단지 종목들은 세심하게 나왔고 또 우리 여기 팬분 중에 SS님도 지금까지는 잘 팔아나가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자 저렇게 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여러분이 계좌를 눈덩이까지 늘리시려면 그만큼 자금 흐름을 확실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관련주 수에 또 이게 뭐 상장한다 그러면 막 곁다리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제발 LG솔루션 자체가 단위가 조금 크죠. 그래서 내년 1월 상장 예정인 LG솔루션 기업 가치가 75조에서 80조 코스피 시가총액 3위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지수에 이제 대변화가 좀 일어날 수는 있죠. 납품업체 등 관련주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됨. 이래서 관련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와 신성 델타 테크가 있습니다. 한번 투자자 반응 보겠습니다. 투자자 반응은요. 저감에서 기회 주어서 감사합니다. 있고요. 알 사람은 다 안다.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대장주다.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종목 안에도 하나는 채권이 있는데 관심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종목들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대주전자 재료예요. 2019년도에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해서 전기차용 파우치 셀에 적용. 우리가 사실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의료 쪽 가야 되죠. 무슨 그러니까 바이오 봐야 되죠. 식음료 봐야 되죠. 마스크 쪽 봐야 되죠. 뭐 다. 자, 여기에 아무리 박식하다 하더라도 자, 그 분야에 그 분야에 박사님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어렵고 사업하다가 망하는 이유가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연구를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회사가 어떠한 종목을 어떠한 어디에 해당되는 분야는 알아야 되겠지만 분야를 볼 수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자체가 이 발행하는 무기명 채권의 움직임까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즉 바이오든 어떤 지금 말씀드린 음극재를 개발해서 전기차용 파우치셀에 적용을 하고 그 이외에 생산 라인이 어떻게 되든 회사가 정말 투자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그리고 자 지분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소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추가 발행 채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막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하나도 채권도 발행 못하고 빚도 안 쓰고 빚이라도 있어 투자 활동 현금 흐름도 쏟아붓지 않고 거기에 출자도 하나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배당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뿐이죠.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 금폭으로 성장을 했으며 고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중 써져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분 투자 계획을 갖고 있음. 계획을 갖고 있대요. 계획을 가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저 같으면요. 이 종목을 대주전자재료를 보면 진짜 LG에너지 솔루션이 자 지분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채권 발행과 출자를 어디로 했는지 요거부터 다 체크를 하겠어요. 하물며 보이는 대로 그냥 살까요? 자, 앞으로도 사고 뒤로도 사고 옆으로도 사고 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체크를 좀 다 해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종목 중에 신성델타 데크가 있습니다. 자, LG 엔솔의 2차 전지 납품업체로서 배터리 셀에 보호해주는 자, 셀 카트리지, 배터리팩 케이스 등의 LG 그룹에 공급함, 그리고 과거 LG 화학 분사 기대감에 큰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임, 큰 움직임을 기대감에 보여줬다고요. 계속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매출액이 35%, 영업이익이 11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델타 테크까지 했지만 제가 아는 우리가 아는 채권은 추가 발행 채권은 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에 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채권이 조금 우리가 꼴단지 종목에 집어넣는 이런 추가 발행 채권이잖아요. 변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8대 2입니다. 자, 제가 뭐 체크를 잘못한 건 없겠죠? 7대 3입니다. 아니다. 8대 2. 자, 여성분이 8, 남자분이 2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체크를 했고, 또, 별이름님이, 자, 지난번에도 나오셨지만, 우리가 용화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불러보겠어요. 자, 그래서 딱 저렇게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 체크를 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그리고 우리 또 살짝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 우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구마라도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저녁에 고구마 삶아서, 지금 없으면 내일이라도 사서, 그럴 수 있는 희망이 있잖아요. 자, 우울증 딱 털어버리시고, 자, 재밌는 드라마도 보시면서, 이 녹화는 목요일날 하고 방송은 토요일날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깊을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다 이럴 경우에 꿀단지를 잘 보시고 꿀단지 종목이 떨어져서 속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른 걸 또 만회할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이제 꿀단지 종목 회사채 변화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자, 바로 오늘은요, 꿀단지 회사채의 변화예요. 12월 1일 이후예요. 등록이, 발행이 아닌. 그러니 11월 달에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등록을 해놓고 발행은 내년에 하더라도 등록은 다. 그 이유는요, 12월 금융위에서 12월부터 CB 콜옵션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 예를 들면요, 쉽게, 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콜옵션이요. 만 원에 발행을 했어요. 주가가 만 원일 때 채권을 발행을 해서 가격도 전환가격도 만 원 딱 돼 있는데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콜옵션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7천 원, 5천 원까지. 회사가 딱 지분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늘리면. 자, 근데 이게 공모 채권이었을 때 만 원에 발행해서 5천 원에. 이게 말이나 돼요? 근데 요거를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분율. 시작했을 때 30%의 지분이었다 그러면 30% 이상 못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장사는 CB를 발행할 때 최대 주주의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는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가 HMM이요. HMM이 올라갈 때 신나게 계속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지만 설마는 계속 됐어야 해요. 계속 콜옵션 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예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거래 정지된 종목들 중에서도 콜옵션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즉, 자, 일부를 콜옵션으로 받았어도요. 이게 아니라 콜옵션으로 만 원짜리가 5천 원 됐을 때 나중에 2만 원이 돼서 소각을 했다 하더라도 떨어지고 나서 콜옵션을 얼마나 가져갔는지요. 그 중에 몇 프로가 콜옵션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투자자나 특히 무기명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닌 특정 투자자나 무기명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요. 특정 투자자, 무기명자. 그리고 CB를 받을 경우에, 즉 여기서 무기명자라는 거는요, 3호 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모가 아닌 3호. 3호는 자 뭐냐면요, 전화해서 살래? 이거예요. 너 이거 살래? 이렇게 아는 지인이죠. 증권, 자 이렇게 정확하게 뭐 어떤 공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자 이럴 경우에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3호 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잖아요. 3호가 떨어질 때는 가격을 조정을 해요. 근데 올라갈 때 이 채권 발행 당시에 4만 원이었는데 떨어질 때 2만 얼마인데 8만 원 갔네? 그러면 8만 원 갔을 때 8만 원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아 좋다. 그때 소각을 하던 그때 주식으로 봤던 두 가지인데 이제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전부 다 3호 CB의 경우 결론은 올라갈 때도 상향 조정을 지금은 전환사채 보통 자 30% 정도 해서 리픽싱 30%를 해서 다시 공시를 하잖아요 가격을 근데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무기명 채권들만 우리가 또 리픽싱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만약에 특이 발행 조건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약정에 대한 것도 확실히 지금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리픽싱이 무조건 20분을 떨어뜨려서 그 이유는요 왜 떨어뜨리냐고요 떨어진 만큼 수량을 만 원에 10개의 이 채권을 받았으면 7천 원대 14개 그 금액만큼 떨어진 만큼 만 원어치 100만 원에 만 원이다 그러면 7천 원대에서도 100만 원에 해당되는 수량을 받아요 그러니 더 많이 떨어뜨려서 어떻게 될까요 7천 원에 해서 수량을 제하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그럼 무기명장 어떻겠어요 7천 원 됐을 때 만약에 100만 원어치다 그러면 예를 들면 100개를 받는다. 근데 140개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5천 원이 됐다. 그러면 200개예요. 근데 안 되는 거죠? 수량은 떨어져도. 근데 거기서 말 안 하고 사면 되죠. 지분을 늘리거나 특정 투자자나 무기명자가. 물론 7천 원부터 해당이 되지만 떨어졌을 때 확보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이 발행 조건에 대한 것도 좀 확실히 체크를 해야 돼요. 특이 발행 조건에 우린 75부터 리픽싱 하면서 시작된다. 이거는 회사의 대주주 지분 그리고 시총 지분 그리고 무기명 채권의 수량에 따라서 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체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확실한 게 아직은 좀 다 읽어봤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데 12월 1일부터 등록되는 거예요. 발행은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발행을 했어도 등록을 11월에 해놓을 수도 있고 10월에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얘기는 그냥 쉽게 단순하게 특이 발행 조건이고 뭐고 다 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일정 물량 이상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못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뜨려서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하고 그리고 가격을 올려쳐서 높은 가격에 무기명자가 소각이나 주식으로 받는 거 이거를 자 제안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대 주주나 무기명 지인자들의 주가 상승을 이용한 이득을 좀 줄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제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새로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좀 예외를 둔대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보면 결론은요.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겨받지 못한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도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을 막 해놓고 공모를 통하던 해놓고선 회사는 낮은 가격에 콜옵션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전부 다 자 이자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러니 회사가 정말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실적이 좋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은 바닥이 나고 있고 투자자는 울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높은 가격의 채권을 발행해서 유보금 등으로 낮은 가격으로 지분을 확보하고 주가는 떨어져도 책임지지 않는 행동은 이제 못한다. 100만 원 발행해놓고 30만 원으로 지분을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발행해놓고 100만 원 발행했어도 70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것도 100만 원보다 더 높게 올리려면 전부 다 공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에 꿀단지 종목의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들의 변화가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도 자 아직 안 오른 꿀단지 종목도 있고 막 뛰었던 꿀단지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녹화하면서 이제 팬분들이 알려주셔서 알았지만 파커스가 시간에 상한가에 가서 파커스도 징글징글 안 움직였어요. 그만 살짝 1차 가격은 도달을 했습니다. 시간에 해서 내일 떨어져 버리면 금요일날 떨어지고 여러분 녹화
목요일, 토요일 날 보시고 또 월요일 날 아, 떨어져 있으면 이게 뭔 일이야, 무슨 일이고 하실 수 있지만 파커스의 청산 가치를 보셔도 충분히 자, 그럼 목표 금액대로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꿀단지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꿀단지 하기 전에 자, 채팅창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꿀 종목 목표가 터치, 어메이징 목표가 터치. 안 가는 종목도 있지만 자, 안 가는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언급하지 마세요 해야 되겠지만 그 종목도 다른 걸로 갈아타느니 일단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몰빵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마다 지금 아직 안 올라갔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꿀단지 종목 공개되나요? 네, 아직 조금 있어야지 공개됩니다. 그 두두고 기대는 이제 꿀단지지만 이 꿀단지 종목이 빨리 올라갈 때도 있고 좀 느리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최대한 각은 짧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잡고서 떨어져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실 수 있어도 다른 종목으로 손절을 잡고 들어가느니 자 차분히 이 종목의 유보율, 부채, 지분, 발행한 채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출자를 어떻게 했는지 자 지켜보시면 자, 안심이 되는구나 하는 자, 그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럼 꿀단지 이제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꿀단지 종목 공개는 아니고 지금부터 진행을 할게요. 꿀단지 종목은 자 지금 꿀단지는요 현금이 빚보다 11배가 많습니다. 지금 금리 낮추는 구간이에요. 그죠? 11배가 유보율 대비 부채 비율이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분야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이 조금 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4개년도 마이너스네. 거래정지나 상장 페이지 종목이 아닌가요? 라고. 근데 저기서 이익이 많이 났다. 그냥 계속 자, 반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전을 하지만 노리고 저가주에 아주 바닥에 있는 종목만 잡아서 반전을 노린다. 그런 문제가 있지만요. 보시면 20년도 분기별 매 분기마다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플러스가 진행이 되면서 또 21년도 올 1분기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였어요. 근데 뭘 받기에 이 시기에 바로 마이너스 497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미리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그냥 보시는 차트는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회사가 갖추고 있는 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다 마이너스, 투자활동 다 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쏟아부었는데 다 마이너스면 까딱하다가 너무 무분별하게 투자를 하고 있지 않나 하겠지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자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꿀단지는 이유는요. 누구누구분 왜 10인이 29.58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배당 좀 받겠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9.58%의 지분 의결권을 다 한 번에 지금 누구누구분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의결 안 돼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위험성은 없이 29.58 정도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항상 꿀단지를 지금 하다가 중간에 살짝 옆길로 가볼게요. 살짝. 저희 이제 팬분들 저렇게 나와 계시는데요. 아, 저렇게 보시면서, 아, 물론 한번 언급을 안 하던, 그리고 저는 계속 방송을 하지만 이렇게 이 기회에 방송에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한 번씩 언급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송이 자꾸 하다 보니까 물론 꿀단지 종목을 책임감 있게 찾아야 되는 건 있지만 뭐 떨리거나 이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팬분들도 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제 방송 경력이 상당히 되십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이게 나름 이렇게 보면서 짠. 우리 SJ님 안녕하세요. 자, 방긋방긋 여기서 이렇게 빠이빠이 저도 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SS님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오리, 자, 도날드 덕, 그리고 저기 뽀얀 리트리버님. 자, 안녕하세요. 그런 선입견은 버려야 되는데, 이거 선입견이 아니죠. 리트리버라 그래서 제가 강아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살짝 자꾸 필명이 눈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카님, 자, 모카님. 자,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저렇게 항상. 근데 이거 몇 개월 하면서 틀려진 게 모카님 머리가 길러졌어요. 단발이었는데 조그만 7, 8cm 정도 길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별이름님. 자, 별이름님. 제가 필명이 굉장히 예뻐요. 별이름. 너무 소녀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해드린데요.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이게 어디가 별인지, 저 하트인지, 이제는 이제 할줄 압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뭐 이게, 이렇게 이랬었는데, 이제는 제가 저할줄 알아요. 저는 휴대폰도 잘할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티파니님. 티파니님은 이전에 그 애기가 나왔었는데, 강쥐 애기요. 너무 닮았어요. 너무 귀엽고. 자, 잘 있죠? 네. 그리고 우리 키케벨린저님. 키케벨린저님. 자, 뭐, 리트리버 님도 그렇고, 키케벨린저 님도 그렇고, 청년이세요. 아이고, 그냥, 너무, 그쵸? 청년이세요.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 그림 디테일 님. 자, 안녕하세요. 제가 큰 그림 디테일 님은 팬분이시지만, 살짝, 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회덮밥. 그쵸? 그래서, 자,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그때. 그런 일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다시 우리가 꿀단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꿀단지의 세 번째 이유는요. 장래매수, 장래매도, 장래매수 이렇게 있는데 장래매도만 있으면 막 덜컹, 또 보고자 변경 덜컹, 뭐 이럴 수 있지만, 자, 쭉 봤을 때 장래매도, 그리고 보고자 변경도 있었지만 뭐 별건 없습니다. 장래매도에, 자, 몇몇, 시간의 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별로 크지 않은 지분들의 이런 매도는 4내 2사요. 4내 2사 뭐 변경이 되거나 그래서 크게 지분은 무슨 매도하거나 출렁거리는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꿀단지 이유 바로 네 번째예요.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꿀단지 네 번째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자기 자본 대비 35.71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자본 대비 32.71이나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자 목적 회사로 대표이사 김태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쭉 봤을 때 현금 취득 방법은 헬스케어 헤어 기반 해외 기반 시설 확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취득가액에서 총액에 15.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향후 6개월 이내 제3자 배정 증자 등 계획이 없음 다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발행회사 탑업인의 우회 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해서 21년도 7월 19일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탑업인 출자 이에 대한 모든 약정을 다 체크를 해봤을 때 아, 이러고 바로 안 가면 사실 창피하죠.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채권 자체가 안정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지만 목표 금액은 자, 달성을 하되 저가에서 매수는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 가격을 제시를 할 거예요. 기다리다가 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지 마십시오. 기다림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꿀단지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밀봉 전환 안착 구간 매수 시점. 딱 차트를 봐도, 아, 너무 싫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 보실 때 이걸로만 그 대신 매물 보고 들어가신다? 절대 아니 되옵니다. 매물 때는 양운으로 얇아지고 있어요. 자, 그만큼 얇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밑에서 안정적이지는 아직 않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일봉의 전환선 안착 구간에서 매수 시점이에요. 물론 가격 제시도 하겠지만 저기 검은선이요. 원래는 저 검은선이 하늘색 선을 크로스해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일목균형에서 매물대를 크로스해서. 근데 지금은 하늘색 밑에 있고 거기에
주가는 그 검정색 밑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봤을 때 검정색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돼야지 빨리빨리 몰아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섯 번째 주봉이 전환선 위에 안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자 주봉의 매물대는 크지만 일봉이 작기 때문에 장대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걸로만 기법을 무슨 기법이다. 아니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 기법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회사 재무에 거기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법은 비법은 적어도 자 어떻게 보면 안착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봉이 전환선 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주봉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 있어요. 검정색 선이 하늘색 위에 돌파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시면 예전에도 무상증자 권리라 뭐 있었지만 무상증자 이외에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외에 권리 그러고 나서 올랐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번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전환선 위에 안착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또 이런저런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아직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순식간에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 가격은 꼭 지켜주셔야지 돼요. 아 이걸 한 사람 막 두근두근 이번에 이걸 사갖고 무슨 이변이 인생이 뭐 바뀐다. 아 그렇진 않죠. 하지만 정확하게 제시한 가격에 자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이제 꿀단지 종목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한번 댓글 한번 볼까요? 꿀단지 종목 기대가 됩니다.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고 빠르게 늦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분산 투자는 반드시 하셔야지 되고 또 샵 3772 해서 여러분이 꿀단지 종목의 매도 가격 이차를 알고 싶으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샵 3772 해서 구명 치셔야지 돼요. 구명 치셔야 되고 또 휴대폰으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찍어야 되죠. 이렇게 찍어야 되는 이렇게 해서 갖다 대시면 자 이렇게 찍으셔서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2차를 리딩을 해드리는데요. 그 종목의 2차가 리딩이 될 때까지는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만큼 아님 말고 손절가를 빛보다 빠르게 잡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떨어질 때 손절가에서 딱 빼고 올라갈 땐 갖고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 때 아니 마이너스 막 들어가는데 떨어질 때 손절가 딱 기가 막히게 그게 되면 무엇하러 매매를 하겠습니까? 그냥 기계 보고 시키죠. 자동 매매가 자 수익이 하락장에서라도 뭐 나면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게 활성화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오히려 잦은 매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자 하루 종일 나 강아지 산책을 이제 시키는데 놀이터에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자, 한 100번 매매를 했대나? 근데 정말 몇백 원 남았대나? 뭐 그런 얘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짜장면 시켜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매수하실 때 그 가격에 그래서 저희가 예약 매도 가격은 1차, 2차 1차 매도되고 다 팔 걸 올라가다가 더 떨어지네 해도 2차까지도 충분히 리딩대로 걸어놓으시면 2차 가격에 팔리실 겁니다. 또 한번 채팅창 자 기대되는 꿀단지 종목 꿀단지 종목이 최근에 빠르게 움직이다가 한 두어 개 또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움직였던 10월 21일 또 꿀단지 파커스가 자 시간에서 가듯이 느리더라도 희망이 있는 종목 청산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밤잠을 못 자고 월요일이 오는 게 두렵다 그러면 그 종목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의 반전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첫 번째, 꿀단지 종목. 자, 공개. 이제 공개 시간이에요.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바로 EDGC라는 종목입니다. 자, 차트가, 근데 우리가 차트만 보고 매수해서 잘 됐다. 그럼 무슨 3단 기법에 무슨 별나라 기법도 있더라고요. 그럼 막 희한한 기법이 많아요. 4번 바닥을 찍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것부터. 아니, 그런 기법 갖고 했다. 그러면, 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00원 전후의 매수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좀 올라가서 안착이 되어야 되겠죠. 3,600원 정도에서는 주봉의 전환선, 일봉의 전환선도 안착이 됩니다. 아, 나는 오래 기다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3,600원에서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그리고 이거 위험자산이잖아요. 자, 원금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질르겠어요. 그냥 아님 말고 하고 원금만 보장된다 그러면, 하지만 원금만 보장된다 그러면 이자 좀 적으면 어때요? 근데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100% 간다. 그거 현혹이 되면 안 되죠. 어떤 약정에서 예전에 ELS 상품도 뭐라고 나온 게 있었나면요. 이자 보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자 보장. 자, 우리가 그걸 속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3,600원에서 매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리딩 가격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1차 리딩 가격 바로 3,780원 짧게 잡았습니다. 4.67이요. 30%만. 30%만 매도할 거기 때문에 4.67%만 잡았어요. 3,780원에. 자, 그리고 이제 2차 꿀단지 가격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퀴즈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 2차 가격이 알고 싶으면 샵 37G2에 구미형 치시구나 또는 노란 톡방을 바로 카메라를 갖다 대시면 휴대폰이요. 자, 그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자, 예전에 그 쓰던 그 카메라를 갖다가 대셔도 안 돼요.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2차 가격, 리딩 가격을 자,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이제 2차 가격까지 알고 싶으시다 그러면 자, 바로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의 반전인 자, 꿀단지 종목 리딩 가격 샵 3772를 지금 누르시고요. 구미형 치십시오. 자, 이따가 하면 시간이 없어요. 또 까먹게 되고. 자, 하지만 3,600원 매수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오늘 꿀단지 종목까지 공개를 이제 했습니다. 요즘 지수가 떨어지고 오르고 막 불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지수가 떨어졌을 때요. 물론 여러분은 주식이 경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환율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채권 시장이고 그 다음이 뭐 원자재 기타 등등, 하지만 눈에 보일 때 진짜 바로 오르고 떨어지게 막 희번덕거리는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채권을 시장에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공급을 해서 바로 돈을 풀게 되잖아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이런데요.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그날 채권이 플러스가 난다. 환율 하락이 엄청나게 크지만 않으면, 물론 환율은 하락을 할 수 있어요. 워낙 약세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으로 들어간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자 환율도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는 거겠죠. 1달러당 2,000원에 1달러당 1,000원이 더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위험자산으로 가면 그때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값 체크하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체크를 하는데, 자 지금 같을 때는 물론 살짝 금값은 오르지만 뭐 원자재 값이 아직 들썩거리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안전자산으로 들어간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지수가 떨어지면 갖고 있던 종목을 다 팔아야 될 정도다 그러면 그 종목을 잘못 고른 거예요. 지수가 떨어져도 청산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다시 채권 매도와 함께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수가 떨어질 때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좀 축소화되는 구간이라서 지금 막 불안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이런 식에도 주식은 간다 간다가 아니라 갈 만한 종목만 가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에 저희 팬분들도 고생 많이 했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빠이빠이 한번 더 하고요. 자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도 자 소중한 시간 50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한 투자 항상 명심하시고 저 또한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